예,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의 명소죠. 광안대교를 달리던 차에서 미국 돈 1달러짜리 수백 장이 뿌려져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1달러 지폐가 뿌려져 나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선 뒤 돈을 줍기 시작하면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됩니다. 강원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을 무단으로 세웠을 때 뒤따른 차량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안대교를 달리던 차량에서 1달러 지폐 200여 장, 21만 원 상당이 살포됐습니다. 이 때문에 4개 차로에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키면서 5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돈을 뿌리는 운전자는 경찰이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과 비슷한 승용차 80대 차적 자료를 대조해 발생 6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달러를 뿌린 35살 김모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자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돈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 3년 동안 1달러 지폐를 틈틈이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